아, 냄새 좋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 아니, 돌리지 마, 그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야, 다른 데 가면 서울 사람인 줄 알아. 누가 그래요? 부산 같은 데 가면. 서울 사람인 개비네. 얼음물 입소는 어땠어요? 아! 야, 발에 지났어, 발. 아, 오늘도 역시 만만치. 아, 저런 온 사람은 누구예요? 배달. 사람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배달이라고. 얼음물 입수하니까 속은 시원해요. 아, 말투 누가 그렇게 하냐고. 어디 말투인데 지금 따라하는 게. 단양 말투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누가 그렇게 하는데. 형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지금. 언제 그렇게 했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유, 난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다리에 바로 쥐가 나는데. 진짜 이렇게 됐다고. 왜? 카메라 꺼졌을 때 오버한 거라고 얘기해. 아니야.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로. 자, 다음 콘텐츠는 뭐예요? 산지 직송. 지금 또 소 한 마리 또 보냈잖아. 어디로요? 가게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우예요. 아, 하지 말라니까. 와우는 개비네. 손만 나오게 찍으라고. 단양 미스코리아 아니죠? 내 얼굴 찍지 마. 일회용 장갑 갖고 와. 갈비살. 이거 갈비살 조금 서툴러. 서툴지. 어렸을 때 남자 많이 울리셨죠? 하나도 안 울렸는데. 눈이라도 쑤시지 그랬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냉장고 문 닫아도 되는데. 어머니 독버섯 있어요? 독버섯 없어. 독버섯 좀 넣어주세요. 내가 가을에 따다 줄게, 독버섯. 사시미, 육사시미 이제. 아, 구독과 좋아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엄마, 천천히. 계속 오면 많이 넣어야 맛있어. 텔레비에서만 보다가 이제 실물 못 보네. 어, 예. 아, 텔레비에서 보다가 지금. 실물 처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멋있지 언니. 인물이 좋다니까. 아들 덕분에 내가 보네. 제가 잘생겼어요. 창진이 형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난 것 같아. 야, 니도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 아니, 그 내가 뭐 형보다 잘생겼다고 그랬어. 아니, 니가 잘생겼다고. 요리하는 거랑 또 촬영하는 거랑 또 다르죠, 느낌이. 떨리네요. 형이나 찍어주세요. 계란이 네. 빠켓으로 하나 있네, 빠켓으로.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 나가고. 동네 나가는 대로 주는데. 그. 와, 치킨집에 가면 주는 거잖아요. 치킨집. 저거에 맥주 한잔 먹고 시작해야 된다고. 청계 참기름에 하나 먹을래? 들기름에 먹어야 돼? 아, 그러면 들기름에 해서 하나 먹자 우리. 어머니 이거 방송 나가고 인기 많아지면 어떡해요? 시집 새로 가셔야 돼. 요즘에 자꾸 구박을 많이 하시던데. 아. 남자친구 하나 구해야 되겠네. 여기 보고 얘기해 주세요. 애인 구한다고. 아니, 새아빠 생기는 거야? 아버지라고 해보시오. 애인 하나 구해달라면 그때 찍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아, 그래서 아이디나 해놓고 가. 알겠습니다. 아, 이게 아침에 난 거. 오늘 걸로. 와. 두 개씩 먹어야 돼. 아, 냄새 좋다. 됐어. 어?
요나나? 네. 요렇게. 소금.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복 많이 받고. 내는 거야. 어휴. 자, 요거는 청계란. 뿌리! 뭐 어떻게 하라고? 하나 그거 하지 말라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고. 어, 오케이. 수천 번을 했는데. 알았다고. 또 까먹었어. 알았다고. 우리는 우리야. 아우 꽃이다. 몸에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잠깐만. 네. 이거 추억의 샐러드. 아, 까심으로 맥주 한 잔 먹고. 우리 동네 치킨집 가잖아요. 이거 리필 한 다섯 번 받아 먹어요. 아니 이게 맛있어. 어렸을 때 먹던 그런 이런 거. 어우. 아니 옛날에는 그렇게 막 자라도 건강하게 다 잘 자랐는데 요즘은 마요네즈가 몸에 나쁘다. 뭐 하면 뭐가 나쁘다.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지 그렇게 하면. 예. 뭐야? 어릴 때 막 눈 이렇게 막 씹어 먹은 적도 있죠. 고드름 같은 거. 그럼. 아니, 그거 먹어도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근데 뭐 하면 뭐하다, 뭐 하면 뭐하다, 그거 하지 마라.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누가 얘기한 게 어떤 병균들도 몸에 이제 접하면서 사람이 면역성도 생기고 건강해지는 건데 무균실에 집어넣는다고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래요. 약간의 뭐 병균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지. 이 남자들도 그냥 너무 편하게만 살면 안 돼. 비바람 몰아치고 이혼도 한번 하고. 가시밭길 헤쳐나가고 오케이? 이혼하면서 법원도 한 번씩 가고. 넌 정신병자야 보면. 이렇게 이제 삶의 우여곡절을 겪어야지 더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거야. 그냥 고기나 먹자. 그냥 육사심이 오케이. 근데 이거 보니까 안 떨어져야지 신선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돌리지 마. 아니 떨어지면 안 신선한 거예요? 아니 돌리지 마 그냥. 아이 피피 닦으면 되죠. 와 근데 에이 하나 떨어졌어. 와 근데 에이 하나 떨어졌어. 빨리 빨리 하나 떨어졌으니까 뭐 100점 만점에 한 95점짜리 사십니다. 맛있네. 하나도 안 떨어졌어야지 좀 더 체면이 살긴 살았죠. 이 정도면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아우 좋은 고기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또 우린 하나야 그거 그냥 뭐 해만 어때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영화 볼 때 이제 너무 거기에 네, 몰입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치면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이름 똑같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되고. 예. 그럼 우린 하나로 해? 우린 하나 둘이야 이렇게. 어 해봅시다. 알았어. 우리 하나 둘이야. 고추장. 와. 좀 길어. 대중이었는데 대중 한우 점육 식당으로 해놔서. 그러니까 이거 치기도 네.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나 나무미끼 흥신소 하는 거 봤어요? 봤지. 어때요? 재밌어. 누구 편이 재밌냐고? 예. 네. 뭐 윤형이. 처음 나올 때도 그렇고 네. 박승규 씨 나올 때도 그랬나고 근데 그 당시 조회수는 많이 올라가진 않은 아직까지 처음에 시작한 구독자 0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엄청 많이 올라가. 아 나는 잘 모르죠. 나무미키에 나오고 싶어요 아니면 안 나오고 상관없어? 서울 올라갈 때 불러주면 나가야지. 지금 2부는 미키강수TV랑 나무미키 흥신소 거기랑 어디 나가고 싶냐고 하니까 나무미키 흥신소에 나가고 싶대요. 지금 조회수는 들려오는데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스타들만 나오는 곳이잖아.
그럼 나는 못 나가겠네. 그래서 이제 이 부호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 양세형이라든지 뭐 이용진이라든지 이런 애를 하나 물어가지고 물어야지 내가 해줄 것 같다라는 자기가 생각이 든대요. 지금 걔네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바로 써줄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 전철을 데리고. 이게 진짜 일 리 없어. 정신 나네 이거 진짜. 건배도 하지 마. 그냥 뭐 우리 육회야. 그냥 뭐. 아 죽인다 이거. 아우 이쁜 아씨. 나는 있잖아 형 아들이 제일 부러워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한옷집 바지 아빠 횟집 바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삼촌이나 뭐 누구 한 명이 치킨집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아 육해공군. 나는 형 아들이 제일 부러워요. 다음에 태어나면 형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 말 안 들으면 돈 좀 내줘야 되나. 갈비살 나. 마지막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 한 개씩 빼. 우리 하나 둘이야. 나무미끼 스튜디오에 형을 부르려고 그래도 형은 컨셉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야 다양똥띠 나이 뭐? 이거 형한테 컨셉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형은 발끈발끈해서. 결혼 그러니까 이형 거를 물어보는데 박승대 사장님 바로 이혼했다고 시원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는 얘기 안 했어. 그거 얘기하지마 저거 얘기하지마. 아우. 제주도 살이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또 제주도 많이 가야 되겠네. 제주도 가면 그러면 잠수도 하고 그런 체력들하고 같이. 문제는 연세예요. 거기는 월세가 아니라 1년치를 한 번에 내야 돼요. 반 내줄 수 있습니까? 뭔 소리야. 네가 잡아놓는데 내가 그걸 왜 내? 가서 밥이나 사주면 되지. 아우 배부르다. 나 돈 많다 나 돈 많다 그러더만.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박남정 의상은 또 어디서 입고 온 거야? 비싼 거야 해골. 제주 똥돼지 키우면 얼마나 좋아요. 형 맨날 화장실 자주 가는데. 야 요즘에 그런 돼지도 없어. 그걸. 형도 좋고 개 입장에서도 많이 먹어. 아 밥 먹는데 진짜 또 이제 그만합시다. 아, 너무 그래? 많이 했어. 단양! 뭔데? 파이팅 하면 되잖아요. 형이 먼저 그럼 단양이야. 단양! 똥띠야! 내가 뭐 단양 똥띠야 해도 형한테 똥띠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튜브 찍는다고 쫙 이렇게 다 땡겨놨거든. 안개가 이렇게 꼈어요. 문 열 수 있어요? 안 돼 그거 안 열려. 모양이야 모양. 나무 위키 응신소에 나오려면은 나무 위키가 형 이름을 쳤을 때 거기 나와야지 그거를 토대로 거기 있는 정보로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 방울 한 마리 들고 올라가서 방울 나무 위키는 뭔지 알죠? 그냥 뭐 이름 이창진 뭐 한국 대한민국 유튜버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그 뜻이라고? 이건 뭔 줄 알았는데요? 몰라 내가 그 이름 알아봐야 뭐해. 아 나무 위키를 몰랐었어요? 모르지. 그러면 왜 나무 위키인지도 형은 모르고 봤네요. 그럼 뭐 하려고 알아?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아 그게 그 패러디인지를 몰랐구나 아예 처음부터. 나는 내일 광어가 몇 마리나 나갈까, 우럭을 몇 마리나 받아야 되나 그런 거나 신경 쓰면 돼. 알겠습니다. 다냐! 화이팅! 나무 위키! 흥신소 많이 봐주세요. 어? 고통심을 된장에 찍어 먹으니까 또 된장에 찍어 먹는다고 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근데 우리는 시골이라서 맛있네. 자기 취향이지 뭘. 제주도 내려가서 찍자 그러면 혼자서 비행기 탈 수 있어요? 아니 비행기도 혼자 못 타는 사람 있어? 혼자 가서 그냥 표 꽂고 타면 되는 건데 왜? 감자 맛있네. 와. 와. 같이 먹으면 돼. 저는 냉면. 네. 뭐 김치. 그리고 4 그냥 한번 먹어보자. 김에 뭐 얼음물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난 적응이 안 돼 솔직히. 소고기를 소고기 먹어. 아, 아까 귀에 물이 들어간 게 안 빠지네. 아. 고기 많아가지고 계란 다 변질해야 되겠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 체감적으로 느껴져요? 어우 경기가 진짜 안 좋습니다 요즘에. 손님이 없다 이 말이죠. 전에보다 솔직히 덜하고 관광 손님들도 많이 줄었고 오히려 코로나 때가 더 많았어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외국을 못 가니까 다 한국 국내를 돌았구나. 그래서 분발을 좀 해야 되고 하여간 유튜브 보고 오는 손님들도 줄었어요. 근데 오면 댓글에 형이랑 사진 찍었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막상 오니까 놀러 가고 없더라. 아니 가게 어떻게 맨날 있냐고. 새해에는 그래도 되도록이면 가게 좀 더 더 있어야, 많이 더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라. 아니 해녀 수업 같이 한번 받자고. 아니 나 진짜 해녀 나는 원래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 나 해남도 할 수 있어. 그 해남에서 내가 건져서 직접 탁 해서. 알겠어요. 제주도에 진짜 가서 가게 하나 내볼까? 제주도 가서 잘 돼가지고 제주도에 단양 회수산. 제주도에서 무슨 제주도 사람들이 야 뭐 단양에서 여기서 회를 한다고? 에이. 내륙에 있는 놈이 뭘 알겠어? 자 마지막으로 2024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예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린 하나 둘이야. 희한 남겐 스타일.